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제사장 나라와 제국을 통으로 성경 역사와 세계 역사를 통으로 보며 제국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경영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과 우대 제국, 페르시아 제국과 성경, 페르시아의 아버지 고레스 왕과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 그리고 애굽의 술 맡은 관원장과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 이야기입니다. 성경과 5대 제국 책 198쪽에서 204쪽의 내용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고 기록합니다. 페르시아 백성은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오랫동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라고 증언합니다. 이때 고레스 왕은 남유다 사람들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돌아가서 성주를 건축하고 페르시아 전역에서 현재 살던 그 삶의 자리를 지키고 싶은 사람은 또 그렇게 하라고 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 제국에 사는 사람들도 마음껏 예루살렘에 헌금과 헌물을 해도 된다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이후 역사를 보면 이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되어서 해외에서 살면서도 1년에 3차례, 최소 한 차례라도 명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성전에 십일조를 바칩니다. 그리고 제2의 십일조로 30일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소비를 촉진시켜 예루살렘을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어가는 데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유대인이라는 말은 바벨론이 여러 나라에서 끌어온 각 나라의 사람들을 구분하며 남유다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면서 시작된 말입니다. 남유다의 구성원이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였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불렀고 출애굽하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들 스스로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뉜 두 민족은 북이스라엘이 혼혈족 사마리아 이르러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남유다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그 명칭이 바뀌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유대인의 상술, 유대인의 탈무드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백성의 아버지로 존경을 한몸에 받았던 고레스 왕이 29년간의 재위를 끝으로 죽고 그의 아들 캄비세스가 페르시아의 두 번째 왕이 됩니다. 캄비세스는 후손도 남기지 않았고 재위 기간도 8년이 채 되지 않으나 역사적으로 눈에 띌 만한 일을 한 가지 했는데 그것은 바로 이집트 점령입니다. 캄비세스의 아버지 고레스가 백성에게 아버지로 불린 반면 캄비세스는 폭군으로 불렸습니다. 그 뒤를 이은 다리오 왕은 장사꾼으로 불렸고요. 캄비세스는 이집트로 원정을 떠나기 전 자기 친남동생 스메리디스를 죽이도록 명령을 내렸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친여동생 아토사, 나중에 다레이오스의 왕비가 되는데요. 이 아토사와 메로에를 자기 아내로 삼았고요. 그러나 얼마 후 메로에는 그의 혈육 스메리디스가 죽었다는 소식에 눈물을 보였다는 이유로 가차없이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집트 침략 중에 있던 캄비세스에게 어느 날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페르시아 수사성에서 스메리디스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미 죽었다고 생각한 스메리디스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에 캄비세스는 스메리디스를 죽이라 명령을 내렸던 신하 프렉사스페스를 불러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프렉사스페스는 자기 손으로 분명히 스메리디스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수사성에서 왕 노릇하고 있는 스메리데스는 가짜인 것이겠지요. 이 일을 처리하려고 이집트에서 페르시아로 돌아가려고 말에 올라탔던 캄비세스는 갑자기 말에서 떨어져 재위 7년 5개월 만에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캄비세스가 죽고 나서도 페르시아에서는 가짜 왕 스메리데스의 통치가 그 후 7개월간 계속됩니다. 캄비세스의 재위 기간은 7년 5개월이었고 가짜 왕 스메리데스의 통치 7개월을 포함해서 보통 캄비세스의 재위 기간을 8년이라고 말하지요. 당시 페르시아의 가짜 왕 스메리데스는 메디아 출신 사제의 동생으로서 캄비세스가 죽였던 고레스의 아들과 이름도 같고 생김새도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스메리데스가 공식적인 자리에는 등장하지 않고 모든 명령은 그의 형인 사제가 직접 내리자 이 일에 대해 의심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페르시아 귀족인 오타네스라는 사람인데 그는 자기 딸을 스메리데스에게 시집 보내 스메리데스가 가짜임을 밝혀내는 중요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오타네스는 자기의 두 명의 친구들에게 스메리데스가 가짜라는 사실을 알리고 세 명이 각각 한 명씩을 추천하여 여섯 명이 가짜 왕 스메리데스를 쫓아내기로 결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 마침 페르시아의 총독이었던 다리오가 페르시아의 수사성에 도착하므로 일곱 명이 뜻을 모으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일곱 명이 스메리데스를 끌어내리고 반란을 꾀하려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스메리데스의 형 마고스, 즉 사제가 너무나도 철저하게 방어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집트로부터 캄비세스의 왕의 신하인 프렉사스페스가 도착합니다. 스메리데스의 형은 오히려 프렉사스페스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시도를 합니다. 프렉사스페스에게 백성 앞에서 지금의 스메리데스 왕이 고레스의 친아들임을 공포하도록 설득했습니다. 프렉사스페스는 그렇게 하겠노라고 대답했고요. 드디어 정해진 날 많은 백성이 왕궁 앞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프렉사스페스는 지금의 스메리데스는 가짜고 고레스의 아들 스메리데스는 자신이 직접 죽였노라고 말하고 왕궁 밑으로 떨어져 자살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 일을 기회로 오타네스를 포함한 일곱 명은 성으로 쳐들어가 스메리데스와 사제 즉 마고스들을 모두 죽이게 됩니다. 후에 페르시아인은 이 날을 어느 날보다도 중요하게 여겨 성대한 축제를 벌였는데 페르시아인들은 이 날을 사제들인 마고스들을 살해하는 축제 즉 마고스 살해 축제라고 부릅니다. 이후 매년 이 축제일에는 어떠한 사제들도 문 밖에 나오지 못했으며 집 밖으로 나오는 사제는 누구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후에 에스더 시대에 하만이 유대민족에게 이 법을 근거로 하여 유대민족 살해 축제의 날을 만들려고 했었던 것이지요. 왕이 없어진 상태에서 일곱 명의 나라의 중진들은 민주정치와 독재정치에 대해 토론을 거듭합니다. 결국 한 사람 독재 체제로 나라의 통치를 결정합니다. 그중 처음 스메리디스가 가짜임을 밝혀낸 오타네스는 이 경쟁에서 먼저 물러나 그의 가문은 평생 치외 법권을 인정받기로 하고 여섯 명이 왕위를 두고 시합을 하기로 합의를 봅니다. 여섯 명이 날을 정해 말을 타고 정해진 곳에서 경주를 한 후 가장 먼저 크게 히잉 하고 소리를 내는 말을 탄 주인을 왕으로 결정하기로 합의를 한 것입니다. 마침 다리오의 하인 중에 뛰어난 마부가 한 명이 있었는데 그가 다리오를 크게 돕습니다. 다리오의 말을 전날 밤 앞말과 교배하게 한 후 그 앞말의 소변을 도착 지점에 미리 뿌려놓았던 것이지요. 여섯 명의 말탄 사람들이 도착하자 다리오가 탄 말이 자기 앞말의 소변 냄새를 맡고 가장 먼저 크게 울어주어서 결국 다리오가 페르시아의 세 번째 왕이 됩니다. 그래서 다리오는 자기 비문에 다음과 같은 글을 새겨놓았습니다. 히스타스페스의 아들 다레이오스가 말과 마부의 공적으로 페르시아의 왕위를 얻었노라. 조금 쉬어가는 이야기로 애굽의 술 맡은 관원장과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애굽과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직책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직책이 얼마나 높은 고위 관직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감으로는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것이 왠지 썩 달갑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역사에서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함께 그 감옥에 갇혔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들 중 술 맡은 관원장이 전직을 회복하고 다시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바로 왕의 잔을 받들어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술 맡은 관원장이란 왕과 직접 대면하는 상당히 높은 관직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40장 21절입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또한 페르시아 제국에서 느헤미야가 높은 고위직에 올라갔는데 그 직책이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 관한 페르시아의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캄비세스가 그의 동생 스메리디스를 몰래 죽이도록 명령을 내렸던 왕의 최고 측근 프렉사스페스의 아들이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프렉사스페스는 캄비세스가 가장 믿었던 신하이고 그 신하의 아들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캄비세스는 페르시아의 관직 중에서 매우 고위직을 그 아들에게 준 것입니다. 프렉사스페스의 아들은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직책을 맡고 있었고 왕의 총에도 지극했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애굽과 페르시아에서 술 맡은 관원장은 지금의 어감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될 높은 국가의 관직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과 성경, 페르시아 총독 스룹바벨 1차 포로 귀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부터 종말까지 시간 이야기, 약속의 땅에서부터 땅끝까지의 공간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 그리고 불순종한 사람들의 인간 이야기가 시간, 인간, 공간이 통으로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성경의 개인 이야기는 단순히 그 개인 이야기에 머물지 않고 그 가정에 속한 또 나라 이야기에 연결된다는 것을 강의를 통해서 쉽게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럼 속죄! 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돼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인데요.